과 육아, 여해 이렇게 여해 예해 이런 식으로 그돼 있는 대목이 지금 판본은 대부분 예로 돼 있어요. 이게 엿자 아니라 옛자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산이 보았던 노자 도덕경 판본과 지금 통행으로 전해지는 노자 도덕경 판본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다산이 본 부분에는 엿자로 돼 있으니까 여유당이 된 겁니다. 그런 내용을 거기 적어 놨으니까 판본 문제예요. 적어 놨으니까 참고하십시오. 그렇다고 우리가 여유당을 예유당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주저한다, 조심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세한 해설은 뭐그 아래에 적어 놓은 걸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말미에 보면 이제 그 형들이 참수당하기도 하고 유배가기도 하고 자기도 이제 그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로 이제 유배당했다가 그 풀려나고 하니까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조심조심 살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유당 이렇게 지었던 거죠. 조심스럽게 살아야겠다. 그런데 어쨌든 다산은 이렇게 썼어요. 내가 젊은 시절에 길을 잘못 들어서 서악에 빠진 적이 있다. 이렇게 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천주교 신자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 목숨이 위협받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게 합리적입니다. 여기까지가. 과연 천주교 신자였는가 아닌가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1표와 2서로 천하 국가를 다스린다. 이건 다산이 스스로 쓴 자찬 묘지명이요. 그 다산생가 앞에 묘소 올라가는 길 입구에 비석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찬 묘비명을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 다산을 실학의 집대성자라고 하는데, 인문사회, 정치, 경영, 의학, 자연과학 등 거의 모든 방면에 걸쳐 당대 최고 수준의 지식을 축적했기 때문이다. 자찬 묘지명에서 스스로 자신의 대표 저술을 1표 2서라고 했는데, 1표는 경세유표, 그리고 2서는 뭐 목민심서와 흐문심서 이두 가지죠. 그리고 스스로 이 책들이 그 세상에 널리 전해져서 쓰이리라고 기대도 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100년을 기다릴 수 있다, 100세를 기다릴 수 있다 이랬기 때문에 사실은 100세면 100년이 아니죠. 이 100세는 30년왈 1세죠. 그러니까 이제 그꼭 100년은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몇 년이죠? 300년, 3000년. 3000년을 기다릴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쓴 셈이 되는데, 어쨌든 이걸 그냥 100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100년 만에 이제 딱그 여유당 전설을 펴낸 거죠. 예, 경서유표는 앞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토지 제도를 어떻게 개혁하고 뭐 세금을 어떤 식으로 징수를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적혀 있고요. 그럼 목민심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한번 읽어보죠. 목민심서는 일종의 행정 지침서로 다산이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 지은 책이다. 목민은 목민관, 곧 지방 수령을 가리킨다. 다산은 18년간의 유배 생활 끝에 목민심서를 완성했는데, 이때는 다산의 정치적 생명은 완전히 끝난 상태였어요. 그 복권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자신의 두 아들도 과거 시험을 볼수 없었어요. 조선시대 유학자가 내세울 수 있는 도덕적 기반은 임금과 백성을 생각하는 데 있는 거죠. 유학이 그런 거고요. 그런데 그 길이 차단된 거예요. 세상에 참여하는 것보다 자기 수양을 더 중시하는 성리학자들이라면 그런 상황을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백성들과 함께하는 삶을 중시하는 다산 같은 실학자에게는 절망입니다. 그런 상황에 내몰렸는데 목민심서를 쓴 거죠. 서문을 인용된 부분만 보시죠. 이 책을 읽어 심서를 한 것은 어째서인가? 기위지 심서자는 하요 이렇게 되어 있죠. 유 목민지 심이 불가의 행어 궁야할세 시 명지라.
목민하고자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내 몸에 직접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때문에 명제 심서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목민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고 말한 거죠. 백성들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불가의 행어궁,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내 몸에 시행할 수 없다. 왜? 폐족이 됐으니까. 뭐 과거심도 못 보고. 벼슬 길이 나고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만이라도 백성들을 다스리고자 한다. 그래서 마음심자를 넣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 얼마 전에 몇 년 됐죠 벌써? 그 자산의보라는 영화가 그 이준기 감독이 만들었잖아요. 영화가 아주 그냥 흑백으로 너무 매끄럽게 촥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게 약간 유감이고요. 어쨌든 그 영화를 보면서 그 감독이 굉장히 깊이 있게 고정도 하고 고민도 했구나 싶더라고요. 거기에 인상적인 장면이 몇 대목 나오는데 정약전의 제자인 셈이죠. 창대가 천민이지만 정약전에게 이 물고기와 관련된 지식을 가르쳐 주죠. 정약전은 그 창대에게 이 문자를 가르쳐 주고요. 경전을 가르쳐 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시나리오상 얘기지만 나중에 창대가 정약전을 떠나서 정약용 쪽으로 가죠. 목민의 뜻을 가지고요. 그런데 정약전이 그 창대의 뒤통수에다 대고 뭐라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이 창대는 여기서 이러고 있어봤자 아무것도 선생님처럼 여기서 물고기나 연구하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럼 제가 나가서 벼슬을 해서 저 정약용 선생 같은 분을 모시고 공부를 해가지고 나라에 나가서 세상의 뜻을 펼치는 것. 이게 목민의 길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옳다. 그러고 이제 떠나요. 그러니까 정약전이 뒤통수에다 대고 뭐라 그러냐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출세도 하고 돈도 벌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 뒤통수가 뜨끔하더라고요, 그때. 그냥 출세도 하고 돈도 벌고 싶다 이거지. 뭐, 목민? 이러는 거예요. 그 제 뒤통수가 그냥 뜨끔하더라고요. 그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목민 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딴 데 욕심 있는 거 아니야? 가능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정약전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자기가 해봤으니까. 자기가 해봤다. 그 영화 잘 만들어진 게요. 처음에 정약전이 그 정조를 만나는 대목이 나오는데 정조는 저 정약전은 설경구 씨가 역할을 했고 정조는 한석규 씨가 했죠. 한석규 씨가 정조 역할을 하는데 정약전 만나서 독대를 해서 그랬더라고요. 벼슬할 생각이 없다더니 어쩐 일인가? 이러니까 정약전이 뭐라 그러냐면 성군을 모시지 않고 어떻게 백성을 보살필 수 있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정조 보고 성군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정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입에 발린 말을 천연덕스럽게 하시는구만 이러더라고요. 다 이게 지금 예. 그래도 뭐 우리가 정약용 목민심서를 읽을 때는 진심이다 하고 읽어야죠. 예.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영화란 게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탁 찌르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그때 왜 제 뒤통수가 뜨끔했는지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좋은 얘기 한다고 해서 그게 진심이냐 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 하여튼 찔리더라고요. 그렇게 뜨끔하더라고요. 그리고 험험신서 말씀드렸고요. 예. 어쨌든 제 다사는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민심서를 썼다. 자기에겐 아무 가망성이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서문에 쭉 나옵니다. 과거에 목민과 관련된 책들, 글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전해지는 건 별로 없다. 내 글이라고 해서 세상에 반드시 전해진다는 보장이 없다. 쓸모없다면 불태워버려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뭐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쓴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문단으로 뭐 저 경세유표나 흠음신서는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이건 저 그 재미난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학 쪽으로 넘어갑니다. 육경 전반에 걸친 경학 연구. 예, 목민심서 같은 행정 관료를 위한 행정 지침서, 그 지방 수령을 위한 거죠. 그리고 흠음신서 같은 법률서, 또 경세유패 같은 일종의 경제학 이론서 이런 걸 펴내기도 했고, 그런가 하면 마과회통 같은 의학서적을 편찬하기도 했는데, 마과회통도 놀라운 게 그 당시 이제 청나라로 전해졌던 뭐 인두법 같은 천연두치료 방법의 최신 정보가 거기에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 영국에서 개발된 방법이 청나라를 통해서 소개되니까 그것까지 이제 다 망라해서 저술한 책들이고요. 어쨌든 가장 많은 분량은 남긴 저술은 인문학 분야입니다. 기본적으로 인문학자고 경학자인 거죠. 그리고 다산은 당대의 사람들이 인정했던 최고의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 육경 고문. 뭐 육경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른바 13경이니 뭐 9경이니 뭐 4서 5경이니 뭐 이런 식의 명칭은 사실 이제 구체적으로 그 경전을 나열하면 뭐 육경에다가 5경에다가 악경을 붙인 것이 육경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개수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학의 경전 모두를 통칭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13경이 되든 9경이 되든 6경이 되든 4서 5경이 되든 유학의 경전을 통칭해서 하는 말인데, 다산은 주자주를 무시하지 않지만 지향은 고주에 있습니다. 정연을 대표로 하는 고주로 복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산의 지향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자주에 그치지 않고 그 이전의 주석이었던 한대의 고문까지 망라해서 경전을 주석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논어고금주 같은 건데요. 육경 고문이 이제 육아의 경전이고, 이걸 재해석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 시대의 주류를 재해석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호소해야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것도 18세기 그 서구, 17세기부터 시작된 서구의 경향과 비슷하죠.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도 고전 재해석이거든요. 원래 없던 걸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을 재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 자체가 문예부흥이잖아요. 다산의 경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논어를 새롭게 재해석한 논어 고금주. 제목 자체가 고금주잖아요. 고금주. 논어를 논어의 고주와 금주. 고주는 이제 정연을 필두로 한 주석이고, 금주는 이제 그 주의를 필두로 한 신주예요. 이걸 이제 망라해서 주석을 남긴 게 논어 고금주입니다. 방대한 분량의 저술이고요. 번역이 나오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뭐 나온 지는 제법 됐는데 한 거의 뭐 한 7, 8년 된 것 같네요. 번역이 나왔습니다. 이 책은 논어의 주석 중에서 고주와 금주를 망라해서 검토한 뒤에 자신의 새로운 견해를 제시한 탁월한 주석서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논어라는 책을 읽고 자기 나름대로 주석을 붙이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원래 오래된 고전은 주석을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주석을 무시하고 새로운 견해라는 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게 새로운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많거든요. 아, 이거 새롭게 해석했다고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미 송나라 시대 때 이미 했던 해석이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실망스럽기도 하고 또 안도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실망스러운 건 내가 처음으로 한 건 줄 알았는데 옛사람이 뭐 한참 전에 이미 했다는 데서 실망스럽기도 하고, 아, 나만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이 학자도 그렇게 봤구나 하는 것도 안도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그 주석을 두루 살펴봐야만 자기 해석이 새로운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석을 참고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건 뭐 새롭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주석 전통을 존중하면서 새롭게 해석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누구도 제시하지 않았던 새로운 해석들을 논어 고검제는 수백 군데가, 한 백여 군데가 나와요. 그러니까 논어 전체가 뭐 530개 장 정도 되는데 170몇 개 장에서 새로운 견해가 나왔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걸 해본 사람은 압니다. 154장, 논어 520개 장 중에서 154장에 대해서 그 이전에 학자들이 제시하지 않은 새로운 견해를 제시했는데 그 견해 하나하나가 논어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산은 학이편 첫 구절 학이시습지 불형요로 이 대목을 황간이 배움의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풀이한 것을 그러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이 황간의 논어의소라는 책이 있는데 그 논어의소에서 배움의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한 건 본래 정현의 견해예요. 학이 시습지 불형요로 할 때 때시자, 때시자를 이시송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황간의 논어에서에 따르면 이시송섭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건 본래 이제 정연에게서 나온 거고요. 때에 맞추어, 이시하면 때에 맞추어 이런 뜻입니다. 그 뭐 맹자의 사민 이신이라 논어에도는 사민 이시, 백성을 부릴 때는 이시 때에 맞추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이시하면 때에 맞춘다. 때에 맞추어서 송습한다. 경전을 암송하고 또 그 내용을 익혀야 한다. 이런 식으로 풀이한 게 이제 정연이거든요. 근데 학문은 모름지기 때에 맞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풀이한 게 고주 전통입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그걸 비판하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배우는 것은 알기 위한 것이고 익히는 것은 행하기 위한 것이니, 그렇죠? 배운다고 하는 것은 지식의 차원이고 익힌다고 하는 건, 익힌다는 게 요 습자요. 습자를 요 기두자죠. 새 두 날개죠. 그리고 밑에 흰백자로 되어 있는데 요 흰백자는 날일자에서 온 걸로 보는 게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흰백자로 풀이한 저 견해들도 꽤 많아요. 흰새가 날개짓 하는 거다 뭐 이러는데 그럼 딱 의문이 들죠. 그럼 검은 새는 날개짓 안 해? 그래서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흰백, 날일자에서 온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갑골문에는 이 밑에 흰백자가 있는 습자가 없어요. 갑골문에는 전부 날일자가 밑에 붙어 있어요. 새가 날마다 날개짓 하는 거. 이러면 딱 맞잖아요. 새가 날마다 날개짓 하는 것처럼 학을 습 익히는 거죠. 뭐 머릿속에서 안다고 해서 실행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는 대로 연습하는 거죠. 연습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연습도 있고, 이건 실사자가 붙어 있으니까 뭐 생사를 이렇게 비단을 만들기 위해서 생사를 삶아서 익히는 과정. 또 뭐 이련하면 저 쇠를 담금질 하는, 불화자 붙으면 쇠를 담금질 하는 거고, 또 뭐 비슷한 연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하는 것, 그게 연습,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연습도 마찬가지고. 이런 과정이 이제 습인데, 이거를 주자는 때시자를 어떻게 풀이하냐면 무시불섭이다. 주자 자신의 견해라기보다는 이 당시 사량자든가 송나라 북송시대 학자의 견해예요. 무시불섭. 익히지 않는 때가 없다 이거예요. 불습하는 때가 없다.
항상 늘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것. 이게 이제 주자입니다. 주자의 입장에서는 평생학습이고 정현의 입장에서는 입시 공부예요. 때에 맞춰서 공부해라. 그래야 입시에 성공하잖아요. 주자는 평생 공부해라. 그러니까 학문의 지향이 다르죠. 정현을 제가 너무 깎아내린 것 같은데 학문은 배울 땐 배우면 때가 있다. 이것도 꼭 입시에 적용하지 않더라도 배움에 때가 있잖아요. 때를 놓쳐버리면 배우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죠. 일찍이 재능을 개발을 해야 할 텐데 연습을 게을리하면 그 재능이 사라지죠. 누구나 다 재능을 타고나잖아요. 근데 연습을 안 하잖아요. 그죠? 피아노 어렸을 때 다 비슷한 수준으로 잘 치잖아요. 근데 연습을 하는 쪽은 피아니스트가 되고 연습을 안 하면 그 재능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저처럼요. 저도 어렸을 때 피아노 했거든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서 그냥 관뒀습니다. 그랬더니 못하게 됐잖아요. 조금이라도 좀 더 할 걸 말이죠. 그런 과정과 이제 같이 연결되는 건데 주자 해석을 이제 보셨죠. 그런데 다사는 그 두 가지를 딱 나누어서 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활동이고 습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보는 거예요. 그 배우는 것은 알기 위한 것이고 익히는 것은 행하기 위한 것이니 그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는 것은 학을 통해서 가능하고 실천하는 것은 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습을 통해서. 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우고 익힌다는 것은 암과 행실을 모두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후세의 배움은 배우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니 이게 그 과거 공부 같은 게 이렇잖아요. 배우기만 하고 실행을 안 해요. 그러니 기뻐할 만한 바가 없다. 그러니 불용요로가 열이 안 된다는 거죠. 열이 될 리가 없다. 입시 공부는 열이 없잖아요. 기쁘다는 걸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뭐 공부하면서 기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 예, 근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정약용의 주석이라고 하는 게 기존의 주석으로는 한계 속에 딱 갇혀 있는 느낌인데 저 다산의 주석을 읽고 나면 그 확장되는 걸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기쁘다고 하는구나. 그 학을 통해서 알고 그 다음에 습을 통해서 실천하니까 거기서 기쁨이 일어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학은 알물 추구하는 것이고 그 원문 속에 해놨죠. 학은 소위 지하요 습은 소위 행야라. 명쾌하죠. 학은 알기 위한 것이고 습은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 학의 시습자는 지행 겸진야라. 학의 시습이라는 말은 지와 형을 겸진 함께 해나가는 것이다. 지는 해나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후세 지학은 학이 불습하니 후세의 학문은 배우기만 하고 불석 익히질 않으니 소위 무가열이라. 때문에 그 소위 때문에 무가열 기뻐할 만한 게 없다. 지금 공부가 기쁘지 않다 그러면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학은 알물 추구하는 것이고 습은 아는 것을 실천하는 과정이며 열은 그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암과 삶을 일치시키는 것이 학습이다. 이게 다사는 학문관입니다. 또 이제 두 번째 구절도요. 그 유붕이 자원방면 불형 낙호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두 번째 구절의 붕을 포함이라고 이제 한나라 때 주석가예요. 포함이 이 붕자를 동문으로 풀이를 해서요. 동문. 동문 그러면 또 한계가 동문 그러면 같은 문화에서 같은 서성 밑에서 배운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딱 국한이 되는 거죠. 얼마나 그 세계가 좁습니까? 그걸 두고 정약용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공양전에서는, 춘추 공양전요. 공양전에서는 동문을 풍이라고 했고, 줄의 주에서는 같은 서성을 둔 사람을 풍이라 한다 했고, 주의 집주에서는 동유를 풍이라 한다. 동유. 동유하고 동문하고는 이 범위가 다르죠. 범위가 범주가 다릅니다. 완전히
네, 저 주의 집주에서는 동유를 붕이라 한다고 했는데 총괄하면 붕을한 뜻이 붕을한 뜻이 부합하는 일을 가리킴이니 동지다 이게 동지. 이게 붕이다. 그리고 이제 사실 유붕이 좌원박내면 이렇게 할 때 이설류자가 이게 버두자로 같이 쓰이거든요. 이설류자는 버두자로도 쓰이고 또우자로도 쓰입니다. 또유자가 12호의 지우학하고 하면 내가 열이오 또 다섯의 지우학 배움의 뜻을 뒀다. 이게 논어에 나오잖아요. 이럴 때 유는 또유자이거든요. 아, 또우자. 또우자와 또유자와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버두자와 같이 쓰여요. 그래서 우붕이 우붕어로 고정하는 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요, 이 버두자가 이렇게 쓰는데 요건 왼손이고요, 요건 오른손이고요. 근데 어쨌든 두 사람의 손인데 두 사람의 손이 같은 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목표가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지죠, 동지. 그 아리스토텔레스도 휠리아에 보면 벗이란 게 뭐냐, 두 개의 몸뚱이에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 푸시케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뜻이 같은 거죠. 마음속에 품고 있는 뜻이 같으면 붕, 우붕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과 견주해 봐도 부합하는 주석입니다. 근데 어쨌든 다사는 뜻이 부합하는 일을 붕이라고 한 것이니 어찌 곡 동문이겠는가. 꼭 같은 스승 밑에서 배우지 않더라도 뜻이 같으면 유붕자원박내의 붕이 될 수 있다. 확장되죠. 포함이 붕을 동문으로 국한한 것을 비판하고 뜻을 기준으로 붕을 정의한 셈인데 다산이 가진 사유의 폭을 짐작할 수 있는 주석이다. 예, 논어고금주에서는 이런 식으로 새로운 견해를 제시한 대목이 말씀드린 것처럼 154군데에 이르는데 대부분 전통 주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참신한 견해다. 그 다음 또 보시죠. 다산은 이게 혼재되어 있어요. 그 막 뒤섞여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조와 함께 중세, 조선의 그 조선을 중세로 되돌리려고 한 흔적도 보이고 그런가 하면은 그런 중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적 추구를 해 나간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가하기가 좀 까다로운 게 그런 지점이에요. 두 가지가 다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다산의 철학은 육경 고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육경은 육아 경전을 말합니다. 육경이라고도 하고 오경이라고도 하고 구경 13경 다 마찬가지 뭐 말씀드렸죠. 육경, 오경, 구경, 13경과 사서 오경은 문헌 형성의 전통이 각기 다르긴 하지만 여기서 육경 고문이라고 지칭한 건 문헌 전통의 차이와 상관없이 육아 경전 전체를 통틀어서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같아요. 다산이 육경 고문을 철저히 연구한 이유는 자신의 시대가 당면한 어려움을 고전을 통해 돌파하기 위해서였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과거로 달려갔다는 점에서 그렇죠? 새로운 시대를 열려면 과거의 것을 버리고 미래로 가야 할 텐데 다산은 그 반대로 한 거예요. 새로운 걸 만들려면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과거를 변화시켜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과거로 달려간. 그런 점에서 다산은 일단은 전통의 충실한 계승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단순한 계승에 그치지 않고 육경을 통해 육아 철학을 재해석하면서 새로운 사유를 전개했다는 게 다산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역시 이것도 논어고금주에 나오는데요. 그 인에 대한 거예요. 이게 이제 어지린 자에 대한 풀이는 왜 인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냐면, 인은, 논어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논어에 108차례가 나오는데, 108번 인을 얘기하면서 다 달라요. 뭐, 번지가 물으면 애인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뭐, 중궁이 물으면 기소부룡 물시의인이다.
뭐 뜻은 다 아시죠? 애인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인이다 이거고요. 기소불용 물시효는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물시효인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라. 뭐 일종의 황금줄입니다. 그리고 또 뭐 극기봉의 위인이다. 안연이 물으니까 나의 사욕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또 뭐 중궁이 물었을 때 또 다른 대답이 있어요. 출문 여현 대빈하고 문 밖을 인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제 출문 문 밖을 나서면 여현 대빈 큰 손님을 뵙듯이 사람들을 대하고 사민 백성을 부릴 때에는 여승대제 큰 제사를 받들 듯이 하라. 이게 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문 밖에 나서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큰 손님 여현 대빈 대빈 대자가 있습니다. 큰 손님 대하듯이 하고 뭐 운전기사를 만나든 뭐 예, 길 가는 사람을 만나 전부 큰 손님 대하듯이 하고 또 백성을 부릴 때는 누구에게 일을 시킬 때는 큰 제사를 받들듯이 해라. 아, 해보면 뭐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아, 이런 식이에요. 그 질문이 뭐 그러면 인재 기중이라 뭐 이런 인이 그 가운데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 이런 식이에요. 인재 기중이라 이게 인이니까 이대로 해라 이런 말을 안 해요. 인이 그 가운데 있으니까 찾아봐라. 그 직제 기중이라 정직은 그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딱 어떤 저 정답을 딱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보면 정직이 무엇인지 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공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맹자에 가면 인과의가 병칭되고 또 인의 예지 또는 한대에 가면 인의 예지신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이 확장되는데 송나라 시대에 가면 인이 남의 인 속에 다른 가치가 다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이 대표 개념이 되는 거예요. 덕목의 대표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이 이제 가치의 최상위에 위치하면서 다른 모든 가치가 의지하는 기준점이 돼요. 그런데 이 인을 사람의 몸 속에 있다고 풀이하는 게 가장 오래된 해석입니다. 제가 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자로 풀이를 하면 이 몸신자 밑에 마음신 저 이렇게 된 게 이게 어지린자거든요. 이게 1993년에 발견된 그 저 중국의 그 이 호북성 형문시 직문시인데 거기 곽점이라는 곳에서 곽점촌이요. 여기서 발견된 사만 여자의 주간 문자에는 어지린 자가 이렇게 사람의 몸신자 밑에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어지린 자인데, 요건 심장을 마음심자. 마음심자는 사람의 장기를 그린 거니까 뜻이 비교적 쉬워요. 마음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위에 있는 몸신자가 이게 뭔 뜻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찾아봤더니 이게 몸신자는 사람인자가 있고 또는 사람인자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각골문에는 사람인자를 왼쪽에 이렇게 썼으면 오른쪽에는 사람인자를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마틀사자를 왼쪽에 이렇게 썼으면 오른쪽에는 마틀사자를 또 이렇게 써요. 대칭이 되게끔 한자를 대칭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배가 불룩하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게 몸신자예요. 그리고 이제 이 몸신자 밑에 배가 불룩한데 여기 아들자자가 들어가 있는 글자도 있고요. 이 사람인자 밑에 배가 불룩한데 그냥 점만 찍힌 글자도 있고요. 이 아들자자거든요. 그리고 어떤 글자는 이렇게 배가 더 크게 그려져 있고 아들자자가 거꾸로 되어 있는 글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꾸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는 이제 출산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마지막에 머리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신자는 임신한 여성의 몸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마음신자가 되니까 임신한 여성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뭐 이런 게 이제 어지린 자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전국시대까지의 문자를 기록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맹자에 보면 이는 인심냐라 사람 인자 못해 마음심 자를 같이 이렇게 풀이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는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풀이를 하는데 이게 문자 풀이일 수 있어요. 문자 풀이일 수 있습니다. 또 맹자가 이는 사람과 마음심자를 합친 글자이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뜻이 된다. 사람은 누구나 인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성선설을 주장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역시 그 박정초간의 비교적 후대에 속하는 문헌에는 사람인자 밑에 마음심자가 된 어지린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허신의 설문해자에는 후한시대 문헌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기원 후 이렇게 걸치는 그 시기의 문헌에는 일천천자 밑에 마음심자가 어지린자예요. 일천천자는 천명의 사람을 가리키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 이렇게 되니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 이런 식으로 바뀌고 그리고 나서 어지린자가 이렇게 바뀝니다. 다산이 본 어지린자는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어지린자와 같은 거죠. 다산은 이걸 어지린자를 어떻게 풀이하냐면 이는 두 사람이다. 두이자와 사람인자잖아요. 두 사람. 그래서 이인냐니 이는 이인냐니 이는 두 사람을 가리키는 글자이니 인인지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각진 기도해라. 각각 그 도리를 극진히 하는 것, 그게 인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과 사이에 있는 도리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이 원래 사람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간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성리학자들의 지향과 그 이전의 그 인에 대한 풀이와 다산의 인에 대한 풀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 그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대표적인 게 인에 관한 것인데 말할 것도 없이 인은 공맹이 가장 강조했던 으뜸가는 덕목이고요. 그런데 다산 이전까지 성리학자들은 인은 심지덕 애지리, 그 논어 펼치면 주자주석 심지덕 애지리하라 이렇게 나와요. 전부 안에 있는 거예요. 심지덕 하면 마음의 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덕이라는 글 자체가 글자 자체가 덕지어 심이거든요. 마음에 그것을 얻은 것. 그게 일이다.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애질이, 사랑하는 이치. 그래서 애리 심덕이라고 그래요. 전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주자의 풀이죠. 두 사람 모두 인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일종의 씨앗이다. 그 인이 또 씨앗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도인 그러면 복숭씨, 행인 그러면 살구씨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씨씨. 그래서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게 결국엔 씨앗을 심으면 이제 거기서 완전한 개체가 나오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씨앗이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사람인자 밑에 이게 배불뚝에 씨앗이 있다. 그러면 이게 사람의 씨앗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인을 이해하고 또 인이 이제 통한다는 뜻으로 보고 인이 통한다 그러면 그 불인 그러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나라 때 정의천은 수족 위비를 위지 불인이라. 수족 위비. 의서에 의학서적에 보면 수족 위비를 손발이 위비. 위비는 마비됐다는 뜻이거든요. 손발이 마비되어서 통하지 않는 것을 위지불인, 그것을 불인이라고 한다. 불인하면은 이렇게 수족이 불인하다 이런 표현이 한의학서적에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손끝을 찔러도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이게 마비됐으니까. 그러니까 마비가 되면 찔러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까 확장하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고통으로 못 느끼면 마비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지금 다쳤다. 그런데 그걸 내가 고통을 못 느끼면 마음이 마비된 거죠, 그게.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전부 내 안에 있는 게 발현되는 거다. 이게 성리학의 인이. 그러니까 결국 인이라는 씨앗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걸 잘 가꾸면 된다. 예, 그래서 왜 저 경인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경인 그러면
경인미술관인데요. 경인 그러면 이걸 이제 내 마음속에 이미 내 마음속에 이 심지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이 심지라고 써요. 이게 뜻짓자 말고 마음의 터전. 그 율곡 선생 경목역에도 심지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마음이 일종의 터전이고 밭이에요. 내 몸 속에 있는 이 마음은 터전이다. 거기에 인을 뿌려서 그걸 가꾸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보석이죠. 절차탕마, 이 보석을 절차탕마하면 쇠뿔을 끊어서 다듬고 또 모래 따위로 갈아서 하면 이게 보석이 되는 거죠. 그 내 안에 있는 이 인을 다듬어서 보석으로 못 만들면 그냥 뭐 별볼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걸 잘 다듬으면 보석 같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칸트가 보석처럼 빛난다 그랬거든요. 칸트가 선의지라고 하는 게 아무런 저 선의지, 전적으로 선하다고 인정할 만한 것은 선의지밖에 없다. 그 외에 뭐 인간의 그 여러 가지 능력, 뭐 위트, 재치, 뭐 힘, 뭐 이런 것들은 좋기는 하지만 잘못 쓰이면 극도로 악한 것일 수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가진 지식이나 역량 이런 걸 악하게 쓰면 아주 나쁘잖아요. 아이만처럼 굉장한 능력이지만 사람 죽이는 데 썼잖아요. 극도로 악해질 수 있는데 요 선의지만은 그 자체로 선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선의지가 이게 저 힘이 없어요. 예. 힘이 없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보석처럼 빛난다 그랬거든요. 그 보석은 어디서 온 보석인지 모르지만 육아에서는 요걸 이제 보석이라고 보는 거죠. 이걸 이제 절차탕마해서 잘 가꾸면 보석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원래는 그게 원석이에요. 원석. 보석이 되기 전에. 그렇죠. 원석이니까 절차탕마라고 하는 말 자체가요. 요 절차탕마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탁이 옥을 원석에서 쪼아내는 겁니다. 쪼아내서 그걸 모래 따위로 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뿔 같은 걸 끊어내서, 그 다음에 이제 줄 따위로 가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원래 있는 뿔이 있고, 요것도 원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옥이죠. 옥지제 석중자. 옥이 돌 속에 있는 거죠. 그걸 꺼내서 이제 다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인이라고 하는 건, 이 돌 속에 있는 보석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다듬으면, 이제 인이라고 하는 게 보석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예를 한 겁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선하다는 전제하에 전제하에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칸트식으로 하면 이게 선의지고요. 예. 이게 성리학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그 이런 관점이 다산에 의해서 극복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밖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내 안에 있는 보석 잘 다듬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저 어떤 게 더 아름다우냐 그러면 이건 저 따지기가 어려워요. 네. 뭐 성리학자들이 그런 인에 대한 견해가 결코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다산의 시대 배경에서 보면 다산 실학자니까 안에 있는 원석을 잘 다듬는 일보다 밖에서 이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백성들의 욕망을 채워주고 또 백성들의 고통을 보살피고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인이다 이렇게 변화한 거죠. 둘 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불교로 얘기하면 대승불교 소승불교식의 차이입니다. 대승불교는 이 대중 중생들과 함께 나가야 된다는 거고요. 소승불교는 나의 그 수행이잖아요. 왜 그 최근에 뉴진스님 난리가 났죠. 그런데 말레이시아 쪽에 갔더니 이 양반들이 이거 모독이다 그러잖아요. 그 왜냐면 거기는 개인의 수행을 중시해요. 그러 당연히 좀 이상하죠. 뭐 대중들 모여갖고 뭐 설법하고 떠들썩하고, 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그럼 말레이시아 불교는 못하고 한국 불교는 훌륭하고, 그건 아니죠. 세계관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리학자 같은 경우에 홀로 산에 들어가 수양만 해도 아름답고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순자 유자편에 보면 이런 관점을 대표하는 내용이 예, 질환이 생어 심님이나 비무인이 불방이요. 예. 질환이 예, 저 향기로운 풀이 생어 심님 깊은 숲속에서 자란다. 하지만 비무인이 불방이라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불방 향기롭지 않은 것이 아니다. 나의 아름다운 행위를 누가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 여기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 내가 아름다운 행위를 하면 누가 알아주건 말건 아름다운 건 아름답다 이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 가치를 포기하지 마라. 군자가 자기를 수양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누가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느냐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칸트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누가 알아줘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다른 사람의 고통을 줄여주고 다른 사람의 쾌락을 정진시켜준다 이러면 이제 공리주의죠. 다사는 그런 관점에서는 공리주의 윤리관에 가까워요. 나 혼자 뭐 이렇게 뭐 고미한 성품을 쌓고 이거보다 어쨌든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욕망을 채워주고 고통을 줄여주고 쾌락을 정진시키고 이게 선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 얘기가 이제 그 다음 문단에 보면 다산의 입장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인자는 이인이니 인이란 건 두 사람이 합쳐진 글자다. 인자는 인인지간 진기도자여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각각 도리를 극진히 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사유로 보면 인은 내면에 있는데 다산의 인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아요. 무조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집 안에서 혼자 수양하는 건 안 돼요. 여기서 다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산에게는 백성인 거죠. 인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야 한다. 다산이 세상에 나갈 수 없게 된 상황을 절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산은 엄청나게 절망합니다. 조정에 다시 나갈 수 없고 백성들을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절망이에요. 성리학자들은 절망 안 합니다. 물론 이제 엉터리 성리학자들은 그냥 절망하죠. 내가 벼슬 못하게 됐다는 얘기인데 그건 논의할 가치가 없고 벼슬이 막혔다 하더라도 오히려 벼슬을 하지 않고 이 초야에서 제자들을 양성하고 가르치고 하는 걸 더 보람있게 여긴 학자들이 뭐 화담서경덕이니 뭐 대곡성문이니 남명조식이니 이런 학자들이고요. 근데 다사는 같은 처지에서는 나가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산 입장에서 성리학자들에게 뭐라 말할 수 없고 성리학자들 입장에서 다산에게 뭐 그렇게 뜻이 났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을 위해서 먹을 것도 마련해야 되고 안전을 위해서 수원성도 축제해야 되고 또 효과적으로 축제하기 위해서 거정기도 만들어야 하고 자기 수양 못지않게 이용 후생을 중시하는 실학의 유학적 근거 이것도 유학의 정통이에요. 이런 사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에게 있는 아름다운 가치가 세상에 쓸모 있느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아름답다 이게 성리학이에요. 세상이 나를 인정하건 말건 상관없이 나의 아름다운 행위는 그 자체로 아름답다. 정언명령 스타일인 거죠.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옳기 때문에 하는 행위 이게 성리학적 관점이고요. 다산은 쓸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다산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이라는 것이 복숭아 씨앗, 살구 씨앗처럼 마음속에 잠복해 있는 게 아니라고 부정해요. 기존 성리학적인 관점의 인을 부정합니다. 이게 잠복해 있는 것이겠는가 하고 전통적인 인관념을 부정합니다. 아무튼 정리를 하면 다산이 인자가 두 사람을 뜻한다 이렇게 풀이한 건 그 자체로 탁견이고요.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제 아까 얘기한 발굴 문헌을 갖고 이 몸신자가 임신한 여성의 몸을 상징한다 이런 얘기는 뭐 쭉 써놨으니까 말씀드렸으니까 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바꿔야 백성이 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것도 이제 지난번 연암 박지원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 보시면 이제 박지원 같은 경우는 연료전을 저 연료 함양 박시전 열전 뭐 이런 걸 쓰면서 사실 그 연료가 당면한 비극성을 자기 글로 남겼지만 막상 연료 제도 자체에 대해서 이 비판하지는 않거든요. 그게 이제 연암의 한계입니다. 연암은 아내가 50몇 세 때 하여튼 아내와 사별해요. 그런데 계속 혼자 살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사대부가 아내와 사별했는데 혼자 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저 연암은 혼자 살아요. 끝까지 아내에 대한 생각을 접지 않습니다. 그 낭만적 사랑의 전형적인 예예요.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다 그렇게 살아야 해 하면 이게 세상에 다 그런 사람만 산다고 통치를 하면 그 재앙이죠. 다사는 저기 유배지에서 삶이 힘드니까 소시를 드립니다. 아내가 살아 있는데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양반이 있어 이럴 수 있는데 그래서 다사는 열부론을 지난번에 제가 소개했죠. 연료제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반대합니다. 연암은 연료제도를 자랑하고 그래요, 중국에 가서. 남편이 병으로 죽었는데 아내가 따라 죽고 뭐 이런 걸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사는 여기 써놓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논리가 명쾌해요. 임금이 병으로 죽였는데 뭐 신하가 따라 죽어? 그게 충인가? 아니다. 부모가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자식이 따라 죽어? 그 효가 아니다. 그런데 남편이 병으로 죽었는데 왜 따라 죽어야 연료가 된단 말이냐. 이게 천하의 악섭이라고 그냥 단칼에 그냥 비판하거든요. 근대 논리와 다를 게 하나도 없죠. 그 점에서 사실은 우리가 뭐 같이 산다면 연함이 아름다운 사랑을 할 상대일 수는 있겠지만 행정을 맡긴다면 다산이어야 되겠다. 연함처럼 하다가 사람 잡겠다. 행복하게 안 살면 처벌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예, 그 엄숙주의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민권론이라는 점, 민권론 얘기요. 실은 무엇인가요? 다산 이게 너무 기네요. 어떡할까요? 다음 시간에 잠깐 다산 이야기하고 현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권론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잠깐 다산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현대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